자, 한류 스타 김현중 씨가 미녀들과 망중한을 즐겼다는 소식. 아, 진짜? 세계 각국의 미녀들과 함께. 아, 너무 부러워요. 아, 정말요? 아니, 어딜 가나 알아보는 김현중 씨가 어디서 어떻게 망중한을 즐겼을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궁금하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걸로. 오랜만에 와이드 연예 뉴스를 찾아온 김현중 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열풍의 주역,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사로잡은 김현중 씨. 최근 미모의 여성들과 아주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한류스타 김현중 씨와 함께한 특별한 데이트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강남의 어느 행사장,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블링블링한 소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 바로 이때 이국적인 외모를 자랑하는 미모의 이 숙녀분들 누군가요? 아흥, 바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아시아 소비자 모델로 선정된 탑걸분들이셨군요.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무려 8개국에서 동시 진행되어 선발. 4만여 명의 치열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행운을 거머쥔 최후의 9인. 그래서인지 다들 미모가 빛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때 현장에 있던 모든 여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이가 있었으니 아시아의 프린스 김현중 씨. 네, YG 연예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깨끗한 미소로 국내 남자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인 김현중 씨. Congratulations. 오늘은 특별히 탑걸들을 직접 축하해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보니 어떤가요? 올해가 2회째예요. 그래서 작년만큼 더 발전됐구나. 굉장히 뭐 외모와 지성이 다 갖춰진 분들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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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리샤라고 합니다. 외모는 물론 뜨거운 한류 열풍으로 수준급의 한국어 실력까지. Earphone, singing, actor, everything is so wonderful. And they get crazy when they see them, talk with them, or even see just a picture of them. 음악은 물론 음식, 화장품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 문화. 오늘의 탑걸들 역시 이런 한류 열풍에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다음 날 강남의 한 스튜디오. 오늘은 9명의 탑걸들과 현중 씨의 다정한 화보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현중 씨. 현중 씨 왜 이렇게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계속되는 촬영에 금세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글쎄요, 제가 언어에 그렇게 능통하지가 않아서 멀시진신종 막 이런 거 하고. 무슨 뜻인가요? 나는 김현중. 겸손한 말과는 달리 친절하게 자세를 리드해주는 진정한 매너남 현중 씨. It feels like a dream come true, actually. I've never seen anyone look that good in person. 꿈에 그리던 현중 씨와의 만남에 연신 미소를 거두지 못하는 탑걸들. It's a bad present from Vietnam to Korea for him. Thank you.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계속되는 화보 촬영. 그나저나 현중 씨, 이렇게 긴 촬영에도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다이빙에도 끄떡없는 현중 씨만의 피부 관리 비법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피부도 숨을 쉬니까 세안 같은 거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분크림 같은 거 좀 많이 바르고요.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화보 촬영도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하루 현중 씨와 아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긴 탑걸들. 많이 떨려있던 만큼 그 소감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Well,
the photo shoot has been done and we're very, very happy right now. And I think we're gonna go back to our country, each of our country, with really great memories.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한류 콘텐츠의 힘.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만남. 현중 씨 앞으로도 변함없이 쭉 한류 문화 전도사로 힘써주세요.